관광도시 단양! 단양 팔경을 비롯해 천혜의 관광자원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단양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녹색 시평! 이 관광도시 단양을 걷는 말인데요. 이 단양은요, 이 단양 팔경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양에 오셔서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요, 이 단양 소백산에서 제대로 된 쉼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녹색 쉼표를 제대로 찍기 위해 찾은 곳은 바로 단양 소백산입니다. 철쭉으로 물든 아름다운 소백산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에 쉼표 하나 찍고 힐링해보세요. 아유,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은요, 이 소백산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곳인가요? 아, 이곳은 소백의 전기를 예, 온몸으로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 뭔가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러면 편히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숲을 벗삼아 천천히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숲이 주는 맑은 공기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랍니다. 그런데 이곳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설사님,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죠? 승마장 맞죠? 예, 맞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예, 모든 사람들 다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와, 이곳에 오면은 그 자연 휴양림도 즐길 수 있고 또 이 자연의 말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네요. 소백산 자연 휴양림 내에 승마장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승마장 안엔 네 마리의 승마 체험용 말들이 있었고요. 승마 교관들의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 아래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백산 자연휴양림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승마장을 만들게 됐는데요. 자연에서 말과 함께 교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체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휴양림 안에서의 승마 체험!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헬멧까지 쓰고 체험해보겠습니다. 출발! 사실 휴양림에서 말을 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 산속에 와서요, 이 말을 탄다니까 네. 정말 진짜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 탈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은 이제 말이 겁이 많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시고 예. 갑작스런 손짓이나 이제 말 엉덩이 뒤쪽으로 가는 건 더더욱 안 되고요. 조용히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조용히요? 네. 그것만 지키면 되나요? 긴장을 하시면 말도 긴장하기 때문에 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용히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발 끼시고 올라가세요. 내가 긴장하면 말도 긴장하고 내가 편안해야 말도 편안해진다니 이거야말로 교감의 정석 아닌가요? 해설사님도 태어나서 처음 승마 체험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교관이 끌어주는 온순한 말 위에서 정해진 코스대로만 움직이니 절대 긴장할 필요 없답니다. 초보자도 금방 익숙해지고 말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승마 체험이었습니다. 이곳 휴양림 승마 체험장은 야외 승마 체험장 시설까지 확충할 계획이라니까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어우, 제가 이 높은 산에서 또 이 말 위에 올라가니까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이 허리에도 되게 뭔가 강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휴양림 와서 꼭 말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의 이색 승마 체험을 끝내고 이번에는 또 다른 체험 마을로 향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이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했는데요. 정감동 명당 체험 마을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해설사님, 이곳이요, 정감동 명당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뭔가 정감하니까 정감이 가고 록은 무슨 그 숨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예, 조선시대 이래 민간들에게 널리 유포된 예언서인 정감록에서 언급한 전쟁이나 환란이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십승지 마을을 스토리텔링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전쟁이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 마을과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어 정감록 체험 마을이라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곳에는 북카페 등을 조성해 가족과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명당 자리에서 책도 읽고 자연의 아늑한 숨결도 느끼고 또 명상과 사색에도 잠길 수 있답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숙박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깨끗하고 정갈한 시설에 숲이 주는 아늑함 때문에 이곳에서 제대로 쉼표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전망대에서 서면 한 폭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답니다. 와, 정말 가슴이 탁 트인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곳이 녹색 쉼표로구나. 단양에서 여기 이름 난 동네니까 이렇게 공기가 좋고 또 살기가 너무 좋고 바다를 잃고 강을 잃다 보니 속이 시원하고 아주 그냥 속이 확 터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휴양림 내에 화전민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옛 너와집과 초가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안에 이런 초가집과 너와집이 있다니 이것 또한 신기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와, 이거 텐마루 진짜 오랜만에 앉아봐요. 예, 그렇죠. 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옛날 화전민들이 살던 곳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이에요. 이 화전농업이란 것은 이 산간 지역에 들풀이나 작목 등을 태워서 농사를 짓던 경작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모두 자취를 감추었어요. 근데 이곳에 우리가 3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모두 자취를 감추고 그 터만 남은 곳에 우리 단양군에서 이곳에다가 예, 화전민촌을 조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전민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분들의 삶의 자취를 복원해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한 곳이랍니다. 단순히 초가집과 너와집을 전시만한 게 아니라 이곳에 묵어가며 화전민의 삶을 체험하고 공감하게 했는데요. 이곳 초가집과 너와집에서 누군가는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화전민 체험을 통해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오늘 제가 이 해설사님이랑 다녀보니까요. 뭔가 그 꼭 특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이 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더 특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이 대한민국 녹색 쉼표랍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도요, 이 삶에 있어서 쉼표를 찍기 위해서는 단양 소백산으로 꼭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일상의 피곤함을 벗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쉼표가 필요할 때 단양 소백산으로 오세요. 소백산에 잠시 머물다 보면 어느새 치유되고 회복될 겁니다.